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제대군인 vs 바이든 이민자 피트 블랙라이플 커피 원샷. 지금 그 토론회가 끝난 지 며칠 됐는데 아직도 토론회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둘이 한 3살인가 4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왜 이게 10살 차이 정도 나는 거지? 이게 무슨 약간 뭐 분장의 차이인가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바이든 대통령 참모들 혼나고 있다고 지금. 구릿빛 피부로 색깔 메이크업을 했어야 되는데 왜 하얗게, 안 그래도 백인인데 허옇게 해가지고 더 시체같이 보이게 메이크업을 했냐. 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근데 메이크업을 감안을 하더라도, 구릿빛으로 메이크업을 칠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출 수 있었을까요? 지금 트럼프는 뭐라고 해요? 패기? 약간 생기? 그게 있어요. 둘이 솔직히 말해서 같이 늙어가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 보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린 거죠. 트럼프 지금 유죄 이슈도 있고 있는데, 그 고령 이슈가 3, 4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바이든에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족회의에서 뭔 얘기를 했느냐. 너 어쨌든 뭐 장남이 꼭 해야 된다고 뭐 했다는데 장남이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 도는 이유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어닝 위스퍼에서 나온 거 지금 되게 깨끗하죠, 지금. 이게 이제 약간의 공백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정말 폭풍처럼 우리 아주 내노라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딱 화요일하고 수요일밖에 없거든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게 있긴 있네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그렇죠? 이거 맥주. 카프리. 아, 코로나. 코로나 맥주. 코로나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거랑. 코로나 맥주랑 와인 파는 회사. 되게 정말 안정적이죠. 자, 어쨌든 이 네 가지 실적 빼고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뭐 지표는 계속 나옵니다. 자, 그 우리 이제 ISM에서 나오는 거랑 S&P에서 나오는 거랑 두 가지씩 나오는 거 아시죠, 이제? 여기서 이 앞에 이제 아무것도 안 붙은 거. 안 붙고 약간 주황색. 덜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오렌지색. 빨간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여론조사기관 자기네 자회사에 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는 51.7 예상인데 51.6이 나왔거든요. 이거 다 설문조사잖아요, 설문조사. 그렇죠. 기업의 그 제조업, 이 서비스업은 또 따로 발표하잖아요. 서비스업 PMI는. 이 제조업 기업의 근무하시는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한테 설문을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약간 수치가 S&P랑 ISM이랑 틀리죠. 근데 S&P보다 ISM을 중요시하죠. 이게 어쨌든 S&P에서 발표된 거는 51.7이었는데 51.6이 나왔습니다. 그냥 예상치 부합이죠. 이 정도면은. 어쨌든 50 이상이니까 경기를 좋게 본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예상치를 막 상회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죠. 지금 상회하면 안 되죠. 상회해서 경기가 너무 좋으면 안 되죠. 경기가 너무 좋으면 물가를 올려야 되니까 또. 지금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ISM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더 중요시하는 거죠. ISM은 빨간색이잖아요. 똑같은 제조 PMI인데 누가 주최했느냐에 따라 중요도가 틀린 거죠. 지금 ISM 구매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한 걸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50이 안 넘어요. 그거는. 그렇죠? 이 지금 예상치가 49점인데 이 실제치가 48.5 나왔습니다. 이것도 예상치보다 덜 나왔어요. 둘 다 예상치보다 덜 나왔죠. 이게 지금 괜찮은 거죠. 괜찮다는 표현이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아시죠?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무조건 좋아, 기본적으로는 50이 넘고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표가 좋게 나와버리면 안 돼요, 이런 지표들은. 그러면 파월이 내릴 생각을 접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치가 49점인데 48.5가 나왔다. 이 지금 ISM에서 발표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아직도 50을 못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딱 한 번 넘었네요. 그렇죠? 2023년도부터 1년 동안 50 넘은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여기. 한 3개월 전쯤. 그렇죠? 50이 안 넘고 있습니다. 아직도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걸로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표들은 계속 매달 나오는 거, 매주 나오는 거. 그렇죠?
실업수당 청구건수 매주 나오고 매달 나오는 이런 것들 꾸준히 항상 나오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공백기라는 것이죠. 그럼 그 대신 우리는 지금 트럼프 대 바이든 이 엄청난 그 격돌 그리고 토론에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거를 또 지금 이슈를 다루면 되겠죠. 자, 여기 트럼프랑 바이든 토론회에서 나온 것 중에 또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둘이 싸우는 게 트럼프는 기승전 이민자. 모든 탓이 이민자예요. 모든 탓이. 모든 탓이 바이든이 국경을 허물어가지고 이민자를 받아들였는데 그 이민자들이 전부 무슨 똥통에서 오고 뭐 도박하다 오고 마약쟁이 다 미국 와서 다 배려뒀다 이거죠, 지금. 그런데 이제 바이든은 그거죠. 그 이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싼 인력으로 뭐 경기를 활성화시켰다. 코로나 저기 트럼프는 그거 그냥 코로나 끝나고 엔데믹 되니까 자연스럽게 돌아온 거지 너가 한 게 뭐가 있냐 이러고 있는 건데 트럼프가 이런 워딩을 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지금 럭셔리 호텔에 있다. 근데 제대 군인들은 처우가 열악하다. 옛날에 지금 숀 코너리가 돌아가셨지만 더 락이라는 영화를 전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서 저기 주인공은 나쁜 주인공이 제대 군인인데 대우를 못 받아서 무기를 훔쳐가지고 미국 국방부를 위협하잖아요. 왜 내 제대 군인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안 해주느냐. 트럼프는 그쪽 편이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싸운 군인들한테는 대접을 안 해주는데 왜 생판 모르듯 이민자들한테 저렇게 혜택을 주냐 이거거든요, 트럼프는. 그래서 지금 예전에 그 다시 플래시백으로 돌아가 보죠. 야, 이때만 해도 다 힐러리가 된다고 했죠. 나중에 언론 엄청 욕먹었죠. 힐러리는 왜 다시 재선에 안 나왔을까요? 어쨌든 트럼프랑 힐러리 대선전을 펼칠 때 그래도 그때 힐러리는 지금 바이든처럼 노쇠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대선전 당시에 이 스타벅스 보이콧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누가 주도를 했냐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왜냐? 스타벅스 그거 아시죠? 그 화장실 없어서 급할 때 우리 스타벅스로 와라. 그렇죠? 지금 프랑스 저기 파리 난리 났잖아요. 뭐 지금 마라톤 수영이라고 했는데 그 세느강에서 찌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게 왜냐면은 화장실 쓰는 값이 비싸가지고 걔네는 그냥 노상 박렬해버려요. 비싸기 때문에. 그럼 지금 미국도 그러면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뭐 불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다 노상 박렬해 할렘가가 많아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그러면 그런 분들 스타벅스 사용을 해라. 스타벅스 이용자들도 싫어했겠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이 난민들을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CEO가 하워드 슐츠였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반 이민 정책을 그때 대통령 때도 했어요. 그래서 멕시코에 국경을 세우고 이민자를 막고 이랬더니 하워드 슐츠가 우리는 5년 동안 전 세계 75개국에서 난민 만 명을 채용하겠다. 이러니까 트럼프의 그 열렬한 지지자들이 스타벅스 안 먹는다 해가지고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해시태그 보이콧 스타벅스를 달아가지고 전부 운동을 펼쳐가지고 실제로 매출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랬던 이유가 또 있던 게 이분이 대권의 야욕이 있었어요. 뉴욕의 줄리아니 시장님도 그랬는데 이분도 이 사람이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쨌든 다 부자끼리 붙었겠죠. 이분도 돈이 많으니까. 근데 접었습니다. 하워드 슐츠가 대선에 나가는 걸 접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이렇게 VS가 된 겁니다. 난민 정책 옹호하는 사람 그리고 난민을 이 고용인으로 받아들이는 하워드 슐츠 그리고 반대편의 트럼프 반이민 정책 이게 싸우다 보니까 그 이슈가 워딩이 이게 붙은 거예요. 근데 일단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민주당으로 나온다고 해도 그 지지 세력이 약하고 당내에 그다음에 제3의 인물로 나와버리면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 거거든요. 결국에 트럼프의 승리를 못 보겠다고 해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그리고 그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이 75개국에서 난민 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보이콧 스타벅스에 당했잖아요. 해시태그. 그 트럼프 지지자들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화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CEO 마지막 연례 주주총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난민 만 명 채용하는 거 말고 2025년까지 15,000명의 퇴역군인과 그 배우자들을 고용할 것이다. 난민 만 명보다 더 많죠? 15,000명. 100기를 든 거죠. 100기를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슐츠 전 스타벅스 회장은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해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타벅스랑 대학마인 쪽에 VS의 커피숍이 뭔가? 블랙 라이플 커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그 이념의 이념 큰 이슈가 대립되는 거 있잖아요. 블랙 라이플 커피 인스타그램 팔로워 192만 명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숫자인지 아세요? KFC 볼까요? KFC가 이거보다 없어요. KFC가 180만 명이거든요. 블랙 라이플 커피가 더 많아요. 우리 대중적인 인지도는 KFC가 훨씬 높죠. 당연히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높을 것 같죠. 블랙 라이플 커피가 더 높습니다. 그 블랙 라이플 커피는 퇴역 군인들, 그린베레 출신들이 만든 거고 여기서 나오는 커피의 수익이 다 제대 군인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벅스의 어떤 개념, 물론 나중에 하워드 슐츠가 퇴역 군인을 모집한다고 했지만 구인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자들의 압박을 해서 그런 거지 처음에는 난민 채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랑 완전히 다르죠. 여긴 난민은 구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 무조건 퇴역 군인들과 그 부인들이 여기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퇴역하고 일자리를 여기서 마련해 주는 거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쉐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KFC보다 훨씬 더 많다. 자, 블랙 라이플 커피의 어떤 그 라인업을 보겠습니다. 블랙 라이플 커피 아이템들. 이거 KFC 183만 명이고 이거보다 많다. 자, 대중적 인지도랑은 틀리고. 자, 블랙 라이플 커피의 인스타그램. 야, 이게 커피입니다. 마치 군인이 탄약을 메고 어디로 달려가는 모습.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렇다고 무슨 커피에서 탄약 맛이 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포장지 라벨링이 굉장히 이런 것이죠. 자, 이런 강인한 퇴역 군인들의 모습. 자, 난민을 채용하고 있는 스타벅스. 대중적인 스타벅스 거기서 뭐 에어팟 끼고 뭐 맥 컴퓨터하고 이런 모습하고 전혀 다르죠. 자,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도 나오죠. 다 이렇게 부대에 다 기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모토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연결해 주시고 모토가 여기 나와요. 여기 다 아까 그 얘기가 있는데 그린베레 우리 영화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린베레 특수부대 출신이 만든 거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다 퇴역 군인들하고 그 가족들이 쉐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정책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예전의 대표가 하워드 슐츠랑은 다르게 트럼프를 지지했죠. 그러니까 확실한 대선 테마주죠. 이런 게 대선 테마주지. 우리나라에서 뭐 같은 대학교 동문인데 눈 한 번 동문이 몇 명입니까? 동문이 동문 한 50명을 따지면 동문이 몇 명이겠어요? 그 같은 과도 아닌데 거기다가 같은 헬스클럽에서 같이 운동 다른 시간에 하는데 운동 역기를 든다 그 이유만으로 엮어서 올리는 그런 게 대선 테마가 아니죠. 자 어쨌든 이 그린베레로 시작해서 지금 티커는 BRCC고요 블랙 라이플 커피 컴퍼니죠. 자 이런 모토를 갖고 운영되고 있고요. 자, 인스타그램에 나온 이런 것들이고, 동영상을 재생해 보실 분들은 재생하시고, 이 지금 파는 이 팩들입니다. 스타벅스에서 파는 팩의 라벨링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부 다 무슨, 그쵸? 강인한 미국 육군을 뭔가 상징하는 이 커피에 K2도 있어요. K2 소총을 딴 K2도 있고, 자, 이거 무슨 적이 아닙니다. 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판매되는 제품이에요. 자, 이런 식의 제품을 팔고 있다. 자, 트럼프랑 이미지가 딱 맞아 떨어지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블랙 라이플 커피 사 먹을 수 있어요. 지금 해외 직구로. 초록창에 쳐보면 나오거든요. 자, 수익은 뭐 매출과 영업이익은 좀 들쭉날쭉한 편입니다. 지금 어닝 쇼크가 3분기 연속 나왔고요. 2024년도 1분기에는 살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1.30. 한 97.13밀리언 달러 나오고 있고요. 예상치가 98.39밀리언 달러가 예상치로 나왔죠. 아 뭐 엔비디아 자꾸 빌리언 달러보다 밀리언 달러 보니까 적어 보이시나요? 그거 비교해서 적어 보이는 거지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근데 절대 수치로는 자 이익을 보겠습니다. 이익도 좀 들쭉날쭉한 편이에요. 어닝 쇼크가 나오는데 어닝 쇼크가 나온 것도 좀 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2023년도 1분기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랑 이 실제치가 폭이 너무 커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예상하는 이 애널리스트들 이분들의 예상과 많이 빗나가는 그 예상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원래는 마이너스 0.05로 예상됐는데
주당 0.01 플러스 달러가 나와서 120.78%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지금 이 다음 분기 예상치는 전 분기보다 더 높게 잡아놨습니다. 근데 워낙에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이게 실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지금 대선 테마주로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7.94, 10달러 안 됩니다. 29.53% 업사이드가 지금 이루어지면은 목표가 에버리지에 도달되게 되고요. 젤로 부거는 11달러까지 있습니다. 우리 그 네이버 웹툰,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 걔 한 20달러 정도 했었죠.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올 겁니다. 네, 4개의 바이에 3홀드. 이거 그래도 의견이 7개나 있어요. 자, 의견은 이렇고, 예, 뒤로 가봅시다. 자, 차트는, 예, 지금 밑에서 뭔가, 그쵸?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여기부터 시작이 됐죠. 여기 갭상승이 나오는데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고점 추세선에 막혀서 한번 내려왔죠. 그쵸? 근데 이렇게 되면 위가 더 열립니다. 뭐냐, 옛날에 그 놀이터 얘기를 드렸죠. 놀이터에서 이런 통으로 된 미끄럼틀 있잖아요. 비와도 탈 수 있는 거. 근데 거기서 계속 바로 일어서려고 하면 머리 박죠. 근데 어떻게 허리 숙였다가 가면은 위가 올라가 있으니까 미끄럼틀이니까 위가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여기서 정말 강하게 이걸 뚫는 경우는 그런 엔비디아나 이런 것처럼 어떤 혁신을 이뤘을 때는 이 채널을 뚫고 새로운 단계로 가버릴 수 있는데 이건 그런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월봉 보겠습니다. 네, 주봉 월봉은 많이 쳐져 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닥을 훑은 다음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2년째 바닥을 훑고 있거든요. 2년째. 자,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살짝 올라오고 있죠, 지금. 2년째 바닥에 있다가 살짝 올라오고 있죠.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가 여기서 뭔가 이슈가 펑 떨어지면은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토론회에서 봐서 그 이슈를 지금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종목, 이런 게 블랙 라이플 커피 이런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 여러분들도 가서 직접 느껴보세요. 블랙 라이플 커피 숍은 없으니까 시켜 드시면 됐고.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드평은 블랙 라이플 커피, 스타벅스 커피, 시음하러 고고!